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홀키드입니다. 제가 좀 오랜만에 왔죠. 여태 뭐 했는지 뭐하고 지냈는지는 영상 마지막에 넣도록 하고, 오늘은 여러가지 클립과 티어를 빠르고 안정적으로 올릴 수 있는 방법과 그 이유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클럽 가지고 실어시 막는 상황입니다. 마침 사이트에 둘도 있고 안에서 막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버티는 연막까지 져서 최대한 안에서 막도록 하겠습니다. 연막은 무조건 대놓고 보기보다는 어디 사각지대 혹은 자리를 한 곳 잡고 보는 게 훨씬 좋더라고요. 클로버를 잡고 백사이트를 가기보다는 한 번 더 나가서 아이소랑 양각을 보겠습니다. 이러면 진짜 사이트는 쉽게 막는 거예요. 여기서 레이나 혼자 위치가 안 찍혔길래 기가 막힌 타이밍으로 가라지인가? 하는 와중에 뒤졌습니다. 전 여기서 혼자 죽은 줄 알았는데 2대1 상황이라도 위험하기 때문에 궁을 빠르게 사용해줬는데 마침 1대1 상황이라 궁슨 판단이 더 좋았죠. 팀원들이랑 같이 할 땐 무조건 와이드 쉐이키야! 그걸 쉐이키야! 지금 상황은 실을 한 번 더 보다가 삐러시가 와서 백업 가는 상황입니다. 지금 제가 여기서 왜 개빠르게 연막 치고 후다닥 가냐. 제트의 대쉬 사운드, 연막 사운드, 레이나 플래시 모든 걸 합치면 올 러쉬라는 답안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만약 레이나의 플래시만 있었다면 빠르게 백업을 가기보다는 한 명만 보내고 사이트에 계속 남아있었을 겁니다. 무튼 사이트에 버티는 연막을 치고 스모크를 최대한 활용해주겠습니다. 지금은 상대가 천천히 하는 상황, 직전에 A 한번 컨택이 있어서 전체적인 팀원 방향이 A쪽에 쏠려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C와 가라지가 너무 위험한 상황이죠. 마침 레이나가 사이트에서 1킬, 가라지를 의심해주면서 붙어주겠습니다. 사이퍼 자르고 궁슨 클로브 혼자 남은 상황, 정말 객관적으로 판단하면 클로브에게 안 죽으면서 빙글빙글 돌면서 클로브를 자연스럽게 죽이는 게 베스트, 혹은 최대한 시간을 끌면서 나머지 팀원들을 오길 기다리는 게 차선책입니다. 바로 실행해 볼게요. 천천히 공격하는 상황, 한번 교전이 일어났는데 이런 상황인 경우에는 무조건 나온다 생각하고 쬐야 됩니다. 진짜로 그러면 단속이 진짜 말이 안 된다. 사이트에 들어가고 나서는 팀원들의 위치를 파악하고 제가 가장 잘 싸울 수 있는 위치에서 교전을 열어야 됩니다. 어찌 보면 레이나를 베이팅하는 걸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네 맞는데요? 뭐요 근데? 상대 아이소 혼자 남은 상황, 왼쪽 각은 레이나가 보고 있고 아이소랑 오른쪽 각을 더블픽을 하면 질 수가 없는 구도가 됐죠. 제가 사라진 한 달 동안 랭크 게임을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솔랭도 해보고 듀오도 많이 해봤지만 거기서 이제 깨달은 승률 높아지는 방법들을 여러분들에게 알리고자 오늘 영상을 제작했다는 거 알려드리면서 바로 여러가지 방법들을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게임을 꾸준하게 해야 됩니다. 연습을 아무리 많이 해도 게임을 꾸준하게 안 하면 진짜 말짱 도루묵이거든요. 연습을 조금 하더라도 게임만큼은 진짜 오래 꾸준히 많이 해야 됩니다. 경험치를 무시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게임을 꾸준히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컨디션 관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밤을 새고 게임을 하면은 중력도 떨어지고 총이 안 맞죠. 그게 이제 본인이 못해서가 아니라 그냥 컨디션이 안 좋아서 총이 안 맞고 머리도 잘 안 굴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저만의 루틴이 있습니다. 일단은 잠에서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씻고 커피 한 잔 하고 나서 게임을 해요. 그래야지 집중도도 올라가고 게임이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본인의 컨디션이 어떤지, 졸리진 않는지 아니면 뭐 찝찝하진 않는지를 잘 체크해 보시면서 랭크 게임을 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세 번째는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말이 어렵지 간단하게 말하면 설정값을 바꾸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감도라든지 장비라든지 등등 외부적인 그런 설정, 그런 것들을 좀 일관성 있게 꾸준하게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실력도 이 정도인데 장비 바꾸면 더 안 좋아지죠. 무조건 적응해야 돼요. 그리고 네 번째, 총 쏠 때 너무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뭐 알려드린 뭐 한쪽 무빙, 뭐 프리 에이밍 이런 것들을 교전 중에 생각하면서 하게 된다면 이게 운영적으로도 망가지고 샷적으로도 망가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샷에만 집중해야 되는데 프리 에이밍 잘해야지 한쪽 무빙 해야지 하면서 하면은 당장은 잘해줄 수 있는데 그 다음 상황 아니면 그에 맞게 주어진 상황에서 바로바로 대처를 못한다는 거. 그래서 그 연습만큼은 데스매치나 사격장에서 마저 하시고 게임에 들어왔을 때만큼은 온전히 게임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시겠지만 발로란트라는 게임이 약간 흐름 게임입니다. 그래서 뭐 3연패나 2연패 했을 때는 조금 많이 고민을 해보면서 정말 내가 다음 판에 이길 수 있을지를 생각해보면서, 만약에 2연패를 했다 근데 내가 컨디션이 좀 안 좋은 것 같아, 그러면은 그냥 그날은 연습을 조금 많이 하시고 컴퓨터를 끄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린 방법이 꼭 정답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연승 혹은 총이 잘 맞았을 때 내가 그때 왜 잘 맞았고 연승을 했지? 생각을 해보면서 비교를 하시다 보면은 저처럼 이길 확률이 늘어나는 공식이 생기는 거예요. 아무튼 어센트 체인버, 로 리스크 하이 리턴이 가능한 이기적인 요원입니다. 이거를 적극적으로 어떻게든 활용해줘야 돼요. 따고 시작하든, 혹이 하나 없으면 메인에 들어가서 땅을 먹고 있으면 팀원이 백업을 가기도 수월하고 게임 운영이 훨씬 쉽겠죠. 이 미친 요원을 무조건 활용해줘야 되는 거예요. 게다가 요즘 버프까지 먹어서 많이 좋아졌는데 아직도 감시자는 사이퍼 킬조이가 훨씬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자, 그래서 수적으로 불리한 상황에서는 최대한 나오는 적들만 포커싱을 한 후에 천천히 리테이크를 하는 게 좋습니다. 클루브가 찍혔기 때문에 살짝 걸쳐서 바로 쓰면 개꿀 꽁킬이. 제가 요루나 체인버로 자주 애용하는 낚시자리입니다. 포인트는 주구장창 매라운드 사용하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우리 팀이 메인을 세게 볼 때, 상대가 방심할 때 이 자리를 써주면 그냥 개꿀딱지 킬이 입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음 판 피스톨 리테이크 상황, 상대가 아직 들어오지 않고 우리 팀이 각을 열어서 볼 때에는 무조건 자신감 있게 같이 싸워줘야 합니다. 토바가 한 번도 안 찍히고 레이나만 메인에 계속 찍히는 상황, 이런 상황에서는 주로 레이나의 트레이드를 봐주거나 숏을 돌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체인버는 무조건 이 처음 랑 데뷔 스킬을 이용해서 이득을 끌어내야 됩니다. 한 명 자름보다 이길 확률이 무지막지하게 올라간다. 그 다음 이제 사이트 리테이크하는 상황. 이럴 때일수록 최대한 엇각이나 모든 각을 조심하면서 프리 에이밍을 조져야 됩니다. 레이즈 공사 쩌 빠르게 잡아주고 점프로 피해주면서 레이즈 잘라주고. 자, 오늘 그래서 말씀드린 경쟁전 확실하게 이기는 방법, 안정적으로 이기는 방법을 말씀드렸는데, 아무래도 제일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이 꾸준함인 것 같습니다. 게임을 꾸준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고 에임 연습을 꾸준하게 하는 것도 진짜 중요합니다.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셔야지 티어가 빠르게 올라가실 거예요. 근데 이제 경쟁전만 많이 하거나 에임 연습만 많이 한다, 그러면 아무래도 빨리 올라가는 거는 기대하기 힘들지 않을까. 그리고 여러분들 게임을 감정적으로 하시면 안 되고 즐겨야 됩니다. 제가 늘 생각하는 두 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 게임을 즐겁게 해라. 두 번째, 규칙 1번을 잊지 마라.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고, 감사합니다. 콜키트였으나 한 달 동안 정말 열심히 경쟁전 하느라 영상 못 올렸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마지막에 근황 제가 들어가거든요. 뭐 있는지 그거 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콜키트였습니다. 유바. 제가 한 달 동안 쉬면서 랭겜도 물론 열심히 했지만 일본도 다녀오고 발로란트 서울 챔피언스도 보고 왔습니다. 저처럼 한번 빡 리프레시 제대로 하는 것도 컨디션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할게요 여러분들. 에임이 좋아지고 싶다고요? 운영을 쌈뽕하게 잘하고 싶다고요? 예약 다 차기 전에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